안녕하십니까. 보험계리사 경제학 서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 이제 보험계리사 경제학 1차 경제학 기본이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볼게요. 이게 지금 얼굴이 부어있는데 약간 살 빠지기 전.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제 경제학의 객관식에 대해서는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경제학에 나와 있는 최근 나와 있는 모든 문제는 다 다루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수험 적합적으로 보험계리사 경제학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시험 자체가 굉장히 만점을 맞는 그런 시험은 아니고요. 적정한 점수를 맞아서 1차를 합격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계리사 같은 경우는 문제가 어떠냐면 조금 특이한 문제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많다 보니까 40개나 되다 보니까 조금 난도가 어려운 문제나 좀 특이한 문제를 좀 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다만 경제학은 소스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만 잘 나오니까 그 부분들을 제가 확실하게 각인시켜 드릴게요. 전문가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좌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요 강의는 좀 자세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요 강의에서 벗어나는 이론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제가 언급은 어지간하면 다 해드릴 거고요. 다만 좀 너무 어렵거나 너무 구석에 있는 거 그리고 보험계리사 난도에 넘어가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구분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자세한 강의고 자세하지 않은 강의는 앞에 찍어놓은 강의가 있습니다만 요 강의는 좀 자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강의는 이제 24회차로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 회차가 4회차고요. 4회차가 끝나면 다음 회차가 들어갈 때 복습지가 나갑니다. 복습지는 대부분 보험계리사 기출로 구성되어 있을 거고 만약에 보험계리사 기출이 없으면 다른 문제에서 차용을 좀 해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복습지를 가지고 이제 지난 시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시간 단위로 한 회차씩 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교재는 이제 제가 쓴 ABC 서우성 경제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특징은 먼저 저는 이론만을 하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론이 있으면 교재를 보시면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론이 어떻게 문제어가 되느냐 그리고 보험계리사 문제도 있고 아닌 문제도 있지만 문제는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 푸는 문제가 보험계리사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매 회차 복습지를 드리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 시간마다 매 시간은 이제 우리가 40에서 50분 사이에 하나 하고 또 복습을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끝날 때도 한번 회차별로 복습을 해드려서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 시간 복습지 있고 카페에 이제 기출문제 모아놓은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이론하고 문제풀이 할 때쯤에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교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교재는 이제 교재가 먼저 웜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웜업. 웜업은 여기에 미시경제학 기본 용어랑 이제 기초 수학 상식 이런 걸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리사시니까 당연히 수학적인 능력은 뛰어날 건데 이제 경제학은 주관식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산을 할 때도 되게 단순한 방법으로 계산을 시킬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수학적인 기호와 조금 다르게 좀 간편하게 쓰더라도 양해를 바랍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복잡하게 써서 답을 내는 그 과정을 묻는 시험이 아니니까 여러분들한테 쉽게 접근시킬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그리스 글자도 잘 안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수학적인 식도 아니고 약식으로 여러분들 푸는 방식을 좀 해드릴 건데 첫 번째 이제 경제를 할 때 여러분들이 힘든 이유가 있어요. 왜냐? 경제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여러분. 왜 높아요? 그냥 어렵다라는 선입견이 꽉꽉 박혀 있고 여러분들은 그나마 계리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선입견이 조금 덜하긴 해요. 왜?
우리 수학에 대해서 계리사는 하셔야 되니까. 다만 다른 분들은 그런 게 좀 안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스텝 1에서 웜업에서 넣는 건 뭐냐면 단어예요. 그런데 경제학을 잘못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매번 약자가 나올 때마다 스펠링을 외우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펠링 다 외우실 필요 없고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영어가 나오면 한글로 바꾸고 한글로 바꾸면 영어로 바꾸고 한글로 나오면 영어로 바꾸는 거고 약자는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저 경제학을 가르칠 때 모든 시험에 다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다.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모토로 삼아서 저는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익숙해질 때까지인데 이걸 넣어드린 이유는 내가 하다 보면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잖아. 그런 걸 방지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단어, 수학상식 특강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제학, 객관식 경제학에는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것들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실까봐 한 번쯤은 점검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학습 목표를 잡아놨어요. 학습 목표. 그래서 이게 뭐냐.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를 하다가 여기를 읽어봤어요. 근데 이게 기억이 나면 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되도록이면 계속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는 처음에는 시간이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좀 들어갑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이 용어나 풀이 방식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좀 들어가고요. 시간이 지나면 한번 좀 시간을 넣어서 내가 익숙해지면 좀 수월하게 진행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경제 이론들은 다 오래된 겁니다. 다 오래된 거. 1990년대가 마지막이에요. 왜? 그 이상을 넣으면 현대경제학의 영역이 돼서 여러분들이 굳이 원론의 영역으로 다룰 필요가 없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 이후에는 시간이 점점점 줄어드는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먼저 이론 설명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로 바로 들어가서 이런 문제를 풀어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여러분들 서로 문제를 차용합니다. 그래서 보험계리사에 나온 게 공무원에 나올 수도 있고 공무원에 나온 게 보험계리사에 나올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니 왜 우리 기출문제가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내는 사람은 대동소이합니다. 자, 그 다음에 OX 있고요. 그 다음에 표로 넣어서 한번 정리해드렸고 마지막에 기출 예상 문제, 고난이도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찍어놓은 강의보다는 여기가 이제 PPT를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문제를 풀기 위한 거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래프를 안 그리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래프를 안 그리는 게 베스트예요. 왜? 우리는 답을 찾는 시험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은 다 해드릴 건데 제가 여러분들의 이 증명을 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그림은 그릴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이 그림은 이 증명은 강아지나 주세요. 이런 강아지라는 건 증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 증명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결론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식을 쓰긴 하겠지만 그래프도 쓰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최대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사적인 연결. 저는 이제 특징이 막 개인적인 얘기를 잘 하진 않아요. 근데 개인적인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 빨리빨리 넘기려고 하는 분이 아니 그 예시예요. 저는 다 어떤 내용이든 예시로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예시니까 여러분 하다 보면 오 예시였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넘기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뭐 이렇게 제가 뭐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예시를 이해시켜 줄 거고 세 번째 단계적 설명이고요. 그래서 공무원 앤드 그 다음에 우리가 계리사 경제학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 드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무원 공부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있고요. 공무원은 공무원이래? 경제학 공부법에서는요, 이런 겁니다. 항상 제가 어떤 시험이든지 경제학에서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느냐, 흐름. 자, 1회차에서 가장 하면 안 되는 게 도장 깨기식이에요.
자, 도장깨기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런 우리 수험적 능력은 탁월한 거 저도 알아요. 근데 경제는 이제 똑같은 내용이 뒤에 가면 유사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유사한 패턴을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이걸 이해할 때까지 앞에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을 거야 라고 하면 답답해서 진도를 못 나가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부족한 게 아니라 경제학적 사고가 아직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단계를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1회차 때는 도장깨기 하지 마시고 쭉 진행해서 흐름을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아, 전반적으로 경제학이, 우리 보험계에서 경제학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이런 걸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되셔야 여러분들이 진행이 가능하세요. 그러면 2회 독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 이해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부족했고 지금은 생긴 게 아니라 익숙해진 경제학적 마인드가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쭉 진행하세요. 그리고 이 쭉 진행하 너무 힘들면 Q&A나 카페에 글을 올리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고, 다 여러분들처럼 처음에 힘들어 하셨던 분들도 나중에는 경제학이 너무 쉽다, 너무 재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2회독. 그리고 2회독 하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 저가 2회독 하라는 건 2회독 딱 하시고 기본 이론은 더 이상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회독 하시고 여러분 문제풀이 하시고 시험 보시면 그냥 무난하게 이제 합격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의 내면화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를 할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경제 문제는요 사고력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 특히 보험계리사도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고보험계리사는 대부분의 문제가 공무원 수준의 문제예요. 딱 7급 공무원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7급 공무원 수준의 문제의 의미가 뭐냐면 계산을 5줄 이상 쓰면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렇게 복잡하거나 사고력을 묻진 않고 대부분의 문제가 어떠냐면 그냥 내가 이 문제를 경험해 봤느냐, 경험치에 입각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복습지로 보험계리사 문제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 시에도 복습지로 또 보험계리사 문제를 드릴 거고,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그 문제를 풀어봤다 그러면 그 프로세스대로 풀 수 있는 약간 조건반사적인 문제풀이 방법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때 하시면 되고요. 이런 건 그 다음에 친밀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카페도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이제 뭐 4,000명? 5,000명?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ABC 경제학 카페고, 이건 어떻게 들어가냐면 네이버에 제 이름 서우성을 치시면 링크가 됩니다. 그래서 오시면 되고, 오셔가지고 궁금한 거 물어보셔도 되고, 우리 인스티비에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카페에서 물어보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언제나 답변을 원하시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번은 꼬박꼬박 답변을 해요. 다만 이제 답변을 길게 하진 않으니까, 왜냐면 그걸 제가 다 달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을 부족해 하는지 대부분 제가 달고, 우리 부매니저가 좀 달기도 하지만 대부분 제가 달기 때문에 질문을 여러 번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한 번에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라 포인트별로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그 질문의 답변을 터득하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위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할 거고, 경제학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단 제가 하라고 하는 2회독 앤드 문제풀이까지 진행하시면 보험계리사 1차 시험에서는 문제가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